이게 최근 20년 이내에 급격하게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단 우리 하나만 남아 있어요 지금. 제주시 조천읍 앞바다. 어민이 전날 미리 던져놓은 통발과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씩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데. 이 거꾸기 이게 이게 알대가 좀 거꾸기. 뭐 대만이라든가 오키나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애들이 제주도에서 한번 10년 전쯤에 와가지고 지금은 얘네들이 제주도 전체에 다 살고 있고 개체수도 상당히 많아요. 주황빛의 푸른 광택을 내는 호박도. 이게 날카로워 아주. 가시에 독을 가진 독가시치도 보입니다. 모두 예전에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어류입니다. 거북복, 호박돔, 독가시치 외에도 제주 바다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아열대성 어류는 75종. 하지만 최근 현장에선 아열대 어종이 83종까지 늘었다고 보고합니다. 1990년대 말경부터 제주도에 이런 아열대 어종이라든가 아열대 생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많은 그 아열대 어종이라든가 이런 생물들이 제주도에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제주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 절반 이상은 아열대성 어류입니다. 아열대 어종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따뜻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바다의 수온은 지난 36년 동안 2도 올랐고 특히 겨울철 수온은 무려 3.6도나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평균 온도의 상승은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3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연평균 표층 수온은 1.27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연평균 표층 수온 상승률에 무려 약 2.4배 높은 수치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 점차 뜨거워지면서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어종도 있습니다. 바로 명태입니다.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10만 톤 이상 잡혔던 명태는 1989년 이후 2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바다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구 가열, 과도한 어획. 명태 실종의 원인을 두고 제시됐던 여러 가지 가설들. 그런데 최근 지구 가열로 인한 동해안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가 명태 어획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80년대 전반에 비해서 이 북서풍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동해안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동안난류라는 따뜻한 해류가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더 북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따뜻한 동안난류는 명태 산란지의 수온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80년대 전반에 비해서 80년대 후반이 온산만을 기준으로 수온이 약 2도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명태 산란지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명태 외에도 도루묵, 이면수어 등 한류성 어종은 어획이 줄었고 고등어, 삼치, 멸치와 같은 난류성 어종은 오히려 어획량이 늘었습니다. 지구 가열이 초래한 기후 위기로 피해를 보는 건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선 해조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의 보고였던 제주도 바다에선 미역, 다시마, 감태 등 해조류가 귀해졌습니다. 감태를 위주로 한 그 대형 갈조류들이 해수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주로 잘 자라는데 이 해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도 빨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생식 단계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해조류 감소는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이른바 백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조류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생물들이 달라붙지 못하고 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아열대에서 주로 이제 우점하고 있는
석회조류가 달라붙다 보니까 그 석회조류 위에 해조류가 달라붙지 못하게 막는 작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이 백화 현상들이 점점 심하게 일어나는 그렇게 악순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해조류는 더 자라기 힘들어졌고 은신처를 잃은 물고기는 더는 제주 바다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해조류는 제주도 일원에서 우도 다음은 북촌이 제일 수초가 많고 어획물이 제일 많은 고장이었었는데 수초가 이제 거의 다 전멸 상태예요. 지금 한 그러니까 고기가 산란하지 못하는 은폐를 못하게 산란이 좀 안 돼. 우리 말에도 한 열한 척이 이런 배를 운영하다가 단 우리 하나만 남아 있어요 지금.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있을까?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 2009년에 시작된 바다숲 조성 사업.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이미 수질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 고성 앞바다에 뿌려봤자 러시아적으로 다 올라가 버리지 인공어초나 그 바다숲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지난 40년 동안 보여주었는데도 이제 우리는 변해버린 바다를 되돌리기 위해 애쓰기보단 기후위기에 적응하며 지금의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분에 대응하려면 이제 기후변화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기후변화를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속도를 늦추는 방법인데요. 보존하는 지역들을 여러 개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면적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게 충분하게 소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우리가 조성해 준다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지역들을 좀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중장기 양상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지금 상황을 고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식탁에서 익숙한 물고기가 사라지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뜨거워진 지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물들. 바다는 점점 기후위기에 대응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TBS 김하은입니다.